뭐야, 왜 세 개야? 갔어, 은퇴. 뭐? 왜, 언제? 아침 먹자고 문 열었는데 없어. 근데 어떡하라고? 전화해봤어? 내가 왜? 야, 네가 해봐. 일찍 나가야 하는데 깜빡 말 못했어. 고마웠어. 재밌게 놀다 와. 나도 먼저 갈게. 이 혼자 못 가. 봐. 게임을 하는 건지 게임한 척 연기를 하는 건지. 너도 헷갈리지? 에스프레소 한 잔 마셔야겠다. 정신 바짝 들게. 처음부터 세 사람 사이에 끼는 게 아니었어. 아, 근데 나 기분 왜 이런 거야? 야, 은퇴! 에이, 진짜. 전화 왜 안 받냐? 보고 싶어지니까. 목소리 들으면. 펜션에서 여기가 얼마나 먼데. 옆에 와. 아, 발 저린 거거든. 아, 얼른! 할머니들 좋으셨겠네. 세상이 달라 보인다. 고마워, 나 찾아줘서. 왜 먼저 나간 거야? 일 있어서. 어제 재미없었지? 아니, 너 빼고 다 잘해주더라. 무슨 일 있었어? 아니라니까. 자, 여기 봐봐. 응? 하나, 야. 둘, 셋. 뭐야, 이게? 아, 빨리. 하나, 둘, 셋. 아, 진짜. 하나, 둘, 셋. 뭐야? 아, 봐봐. 아, 찍어. 아니. 하나, 둘, 셋. 진짜. 아니, 놀러 왔는데 사진이 한 장도 없잖아. 에, 그냥 찍자고 하면 되지, 뭘. 아, 어제 별 보러 가려고 했던데 지금 가자. 안 돼. 애매하게 출발하면 길 막혀. 그럼 서울까지 다시 업고 가자. 야, 서울까지 업고 가려면 자고 가야 되는데. 그러지 뭐. 응? 아니, 손잡고 가자고. 내 걱정돼서 따라왔구나? 응, 아니다. 맞는데 뭘? 네 눈은 거짓말 못해. 알아. 내 눈은 신데렐라의 거울이라고 하더라고. 거울은 백설공주인데? 세주가 한 말이구나. 어떻게 알았어? 아, 걘 왠지 틀릴 것 같아. 근데 너도 신데렐라인 줄 알았지? 아니거든. 맞는 것 같은데. 아니라니까. 동화책 안 읽었어? 야, 읽었어.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? 너 헤매면 죽는다. 야, 차라리 낮술을 먹어. 이게 너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냐? 앉아, 앉아. 어? 끓는 속 가라앉히는데 낙심만 한 게 없어. 넌 진짜 사람 빡치게 하는 재주를 타고났어. 난 말하시네.
타고 갈 거야. 아야야, 한 시간만. 너 뭐 할 줄은 알고 이래? 아버지한테 배웠어? 미쳤냐? 우리 회장님이랑 여기로 오게? 그랬으면 이 발목에 납덩이 딱 묶여가지고 옛날 옛적에 고깃밥 됐지. 내가 지금 딱 널 고깃밥으로 쳐넣고 싶다. 여기가 가출해서 숨어있기 딱이거든. 10대가 이런 데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. 좋은데요? 내가 여기서 소주도 배웠잖냐. 아이씨고 자랑이다. 아, 몇 마리 잡아갈 건데 빨리 말해. 내가 확 다 쓸어버리라니까. 난 안 잡아. 뭐? 잡아야 맛이니. 물고기 저기 있고 나 여기 있고 그걸로 됐지. 미친. 전 가고 싶으면 가라. 아이, 잡을 땐 언제고 또 꺼지래. 너 혼자 있는 거 싫어하잖아. 쇼핑할 때 빼고. 넌 나를 너무 잘 알아. 그래서 짜증나. 있잖아. 낚시꾼이 미끼한테 시켰어. 물고기 좀 낚아오려? 아, 근데 이게 물고기랑 친해져 버렸네. 미끼는 갈등해. 안전한 바늘을 탈출해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인가? 아니면... 뭔 개소리야. 은퇴 왜 간 거 같냐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시연이가 은퇴이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호감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. 그래서 한 자리에 모아봤는데 어라? 내가 그 낚시꾼이 되고 만 거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은태이한테 우리 셋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알려줘야겠지. 너 뭐하니? 근데 실패했어.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재미없어. 시나리오 그만 써. 걔한테 무슨 얘기했어, 수영장에서? 나한테 말해도 되잖아. 나 보는 네 눈빛 뭐냐 지금? 관심? 꺼져. 한 마리만 잡을까? 나 매운탕 잘 끓이는데.